30번 가보겠습니다. Number 30. Can you stay late tomorrow since we're launching the new web browser? 자, 역시 첫 번째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무슨 말이에요? 야근 가능?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 웹브라우저를 뭐 한다? 그 론치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그 웹브라우저를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야근 가능하냐? 근데 야근이 언제? 내일이에요, 내일. 그러니까 미리 물어본 거. To work the help desk? To work the help desk? Sure, no problem. Sure, no problem. 그러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그 이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헬프데스크. 헬프데스크 하면 뭐죠, 이게? 보통? 헬프데스크? 도와주는 책상? 전화 받는 거. 그러니까 전화하잖아요. 이렇게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어, 오케이. 라고 지금 이야기한 상황이었고요. 그랬더니, Oh, good. You'll need to stay 3 hours after it goes into effect. 그랬더니 남자가 지금 3시간이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고요. Who else is staying? One extra person won't be enough. 자, 그 누구 더 해놓고서 하나는 뭐하다 enough하지 않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질문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한 명은 충분하지 않아요. There'll be six of us, including you. 여섯 명이에요. 포함해서. Okay, we should be able to handle the calls. We should be able to handle the calls.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다? 그러니까 이제 콜을 그 전화를 이제 담당했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이 뭐였나?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오케이. 질문 자체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없었고요. A. The man is asking the woman to switch shifts with him. 자, 일단은 그 switch shift with him. 그 요 단어 아셔야 돼요. Shift. Shift가 뭐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스위치 쉬프트 S까지 스위치는 이렇게 바꾸는 거죠? 쉬프트는 예, 이게 이제 이게 그 근무하는 건데 교대 근무 시간 그 나이트 쉬프트라고 하잖아요. 밤에 근무하고 그런 거. 그래서 이 스위치 쉬프트는 교대 근무 시간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남자가 시간을 바꿔달라고 한 거가 아니라 그 야근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A는 그 답이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B번은 B. The woman is not used to working overtime. 자, 여자는 야근을 하는데 is not used to working overtime. 그 be used to ing 패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근데 만약에 야근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면은 지금 남자의 요구에 바로 오케이라고 하면서 헬프데스크요? 라고 지금 물어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B번은 정답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C는? C. The man is expecting an increased number of customer calls. 자, 다시 뭐라고요? He's expecting an increased... Woman is not used to working overtime. C. The man is expecting... 남자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An increased number of customer calls. 자, increasing number of customer calls. Customer call은 뭐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지금 전화하는 거고요. 어떤 거? 증가하는 고객의 수를 뭐 한다? 지금 그 기대하고 있다. 근데 얘가 지금 웹브라우저를 론칭하고 있는데 헬프데스크 도와달라는 말입니까? 라고 해놓고서 여자가 한 명으로는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물어봤더니 여섯 명이에요 라고 얘기했죠. 결론은 뭐냐? 신규 웹브라우저 론칭함으로 인해서 헬프데스크로 전화가 많이 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답은 C가 되는 거지. 야, 이걸 뭐 이것까지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실제 기출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꼬아서 나온 문제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텝스 스타일이 이래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딱 듣고서 하고 이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틀리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시험 보고 나면 보통 많은 그 분들이 시험을 잘 봤다고도 다들 혼자서 이제 착각을 하세요. 그 두 번 꼬아오지 않고 그냥
그 얼추 딱 듣고 그냥 막 하면 아, 다 내 답이 정답이겠지? 근데 점수는 되게 안 좋은 거야. 예, 문제 스타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해야 되나? 그 전체 돌아가는 상황을 말 그대로 그 between the line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이래서 그 악명이 높은 거지, 탭스가. D. The help desk is usually covered by one person. 자, usually covered by one person. 그 D번 같은 경우에는 help desk가 한 명이 지금 커버한대요. 그 커버는 당연히 담당하다는 뜻이니까 한 명이 담당합니다. 자, 한 명이 담당하는 거는 한 명으로는 부족해요. 추가 인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한 명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D는 답이 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이제 C가 되었다. 이거. Okay.